이번에 그 질문 드릴게. 네. 운이 들어와 있대요. 근데 전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. 운을 느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좋아지는 것만 운이 아니고 정말 막 엄청난 사건성을 피해갔어. 진짜 이만큼 차이로. 이것도 운이에요. 힘들어도 기본을 챙기면 덜 무너지거든요. 근데 기본이 없으면 운이 없고 무너져야 되는 시기에도 저기 지하까지 떨어져요. 이번에 그 질문 드릴게. 네. 운이 들어와 있대요. 근데 전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. 운을 느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근데 뭐 운이 있으면 뭔가 좋아지거나 뭐가 달라져야 하잖아요. 저번에도 요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참 너 천만다행이다. 야 너 진짜 운이 좋았어. 이런 거는 좋아지는 것만 운이 아니고 정말 막 엄청난 사건성을 피해갔어. 진짜 이만큼 차이로. 이것도 운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나는 모르죠.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나한테 운이 들어올 시기 뭐 조심해야 되는 거 뭔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도 있으면 사람이 다 조심하고 기회를 다 잡고 살고 사람이 미래를 볼 필요도 없어요. 왜냐면 자가 진단이 그냥 되니까. 근데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보고 자기가 느껴요. 너 운이 그때 들어왔잖아. 그러면 아 맞아요. 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피해 많이 봤습니다. 저 그때 그 기회 못 잡아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. 이거는 얼만큼 시간이 지나느냐의 차이겠지만 그걸 훗날 느낄 때가 있고 한 1, 2년 지나고 아니 몇 달만 지나도 아 그때 그거 기회에 넣었는데 아 내가 그때 그걸 몰랐네. 미쳐. 모르고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. 그래서 운을 잡고 사는 사람이 그 중에 몇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. 왜냐면 다 운을 잡고 살지 않아요. 근데 내가 모르고 넘겨서 운이 놓쳐질 때도 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. 기본이 안 되면 운을 못 잡는다고.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선수, 요즘 올림픽 시즌이었잖아요. 무슨 선수라고 쳐요. 근데 출전의 기회는 있어요 분명히. 그럼 내가 딱 봐도 뭐가 기회인 건 알아라도 내가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출전도 못 한다거나 출전의 기회조차 못 주어진다거나 그걸 그냥 놓친다거나 그건 항상 내가 기본이 됐을 때 항상 준비가 무언가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완전히 100%의 완성형이라는 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%라는 걸 감히 이야기하긴 어려워요. 왜냐 아무리 연습을 잘못해도 그때 컨디션 한번 해서 잘못되거나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가 잘못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기본은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래 100%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반 이상 노력을 해온다거나 꾸준히 무언가를 준비해놨을 때 그래야지 운을 잡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기본을 챙기고 있으세요 하는 거는 힘들어도 기본을 챙기면 덜 무너지거든요. 근데 기본이 없으면 운이 없고 무너져야 되는 시기에도 저기 지하까지 떨어져요. 그러기 때문에 그 못 잡는 사람들은 내가 못 느껴서도 있겠지만 기본이 안 돼서 놓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. 의심이 있을 때. 뭐가 됐든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안 보일 때 있잖아요.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러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점을 보다 보면 의심이 많네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심한 사람들. 이걸 이거대로 안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삐딱하게 바라보고 여기 뒤에는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?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.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도 야 저 기회겠어 야 저런 거 많아 그 넘어가고 저 사기야 저 믿지 마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진짜 못 잡아요. 근데 남을 안 믿어도 반은 가요. 왜냐면 남하고 엮여있지만 않아도 내 개인적인 운이라도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거 역시 삐딱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. 내 자신한테도. 그래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성격으로 자꾸만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는 좀 삐딱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남 믿기가 싫고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요즘은. 남을 믿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믿기가 싫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거라도 조금은 믿고 믿기가 싫으면은 그냥 볼펜은 볼펜이겠지 공책은 공책이겠지 좀 고지고대로 볼 필요도 있어요. 삐딱하게 야 이거 공책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야 여기 뭐 투명색으로 뭐 써놓은 거 아니야? 예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뭐 대본을 보고 한다고 한 것처럼 야 여기 뭐 아보베그시로 뭐 써놓은 거 아니야?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게 나한테 기준에도 적용이 되면 힘들어져요.
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수는 있어도 기본을 항상 다지고 있으면 다음 걸또 잡으면 되는데 참 인생의 기회가 많이 안 들어와요, 여러분. 오늘 하루 무탈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수 있지만 요즘은 이만하기를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근데 인생의 기회는 많이 안 들어오는데 기회가 딱 잡으면 그걸 지속형으로 끌고 가면 돼요. 예시를 저한테 들어볼까요?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에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막 보내주셨을 때, 우리 애기씨가 막 귀여워, 귀여워. 근데 뭐 실질적으로 오면 무서워할진 몰라도 정말 막 제가 점을 엉터리로 본다거나, 제가 막 사기를 막 쳤다거나, 사람들 가지고 막 돈으로 막 어떻게 했다거나, 그러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뭔가는 또 불거져 나오기 마련인데 이 자리에 꾸준히 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뭐 기본을 다져와서 이렇게 한게된 것도 있겠지만 그 기본을 다져왔던 그 1번의 그것도 했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감사할 때 그냥 그 사랑 곧이것대로 또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꾸준히 또 끌고 갈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 당시엔 기회였을진 몰라도 그걸 굳히게 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때 내 능력이거든요. 근데 사람은 운빨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도 솔직히 1, 2년 그몇 년을 끌고 가면 그것도 실력이고 능력이에요, 여러분.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건데 어떤 분이 전 보다가 막 신기하시는 거예요. 좀 맞는 것 같아요. 신기하네요. 꽤 맞네요. 이러시길래 우리 애기 씨가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. 맞는 것 같아요는 없어요. 맞는 얘기만 해요. 그리고 끝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어쩌다 때려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하지 마라. 얼굴도 안 보는 이 상황에 이 정도로 맞추면 그것도 내 실력이야. 난 잘났어. 내가 똑똑했던 거야.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운이 잠깐 들어와도 그걸 오래 끌고 가면 돼요, 여러분. 네.